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내내 상승하더니 오늘도 추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2,400선을 터치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베어마켓 랠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어떤 종목 그럼 담아야 될까요? 전문가 추천주 중에서 옥석 가리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요. 이상로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어마켓 때면 안 되죠. 불마켓 때야지. 불마켓. 네, 비어마켓은 예. 하락장이잖아요. 아, 그니까요. 네. 왜 그랬지? 자, 소식 듣고 오셨죠? 오전장에 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비정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한진 그룹주를 두고 한 얘기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조양호 회장의 네. 별세 소식이 들려왔는데 비상체제라고 생각이 됐는데도 한진 그룹주가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오르는지 아세요? 왜요? 오너가 이제 부재됐으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네.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 네. 안타깝게 틀렸습니다. 한진칼 주가 한번 같이 보면서 지금 언론에는 이 내용이 아무 때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뉴스를 조금 바로 알고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지금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는데 지금도 22% 급등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게 힌트를 드린다면 이건희 회장도 관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승계 작업을 지금 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지분 구조를 조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지배 구조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배 구조를 보시면 조양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가 17.84%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조원태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2.34%입니다. 그 밑에 조연아, 첫째 딸이죠. 첫째 딸이 2.31, 그리고 그 밑에 조현민 씨가 2.30%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이 조양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절대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배구조상에 또는 지분상에 문제가 상당 부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이 한진칼 또는 대한항공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인 경영권자는 바로 조양호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이슈가 된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경우가 예전 2014년도에도 있었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 효성이라는 기업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이요? 예. 네네. 자, 효성이라는 기업을 보시면 여기 이제 지분이 많이 올랐었는데 예전에 조성래 씨가 바로 지금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조현준 씨가 첫째 아들, 그리고 조현상 씨가 셋째 아들이죠. 지배 구조를 보시면 지분이 21.9%, 21.4%. 그때 조성래 씨가 15%였고 조현준 씨하고 조현상 씨가 이거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배 구조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자, 차트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2014년으로 돌아가서 네. 여러분들께 함께 주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튀기 시작해요. 네. 네. 이게 바로 지배 구조로 인한 이슈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그냥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배구조 자체가 상당 부분 이슈가 될 수 있다. 지금 아직까지 언론에서는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고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재료가 노출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승이 좀 더 이어갈 여지가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가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살펴보시네요. 전문가님 특징주 조금 더 다른 것들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뭐 일단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사태를 보다시피 언론에 나오는 부분만으로는 우리가 이 주가를 모두 다 해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 그리고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이유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경협주 잠깐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 경협주가 조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이런 경협주들의 하락 자체가 나타나는 것이 저는 이번 주 그래도 월요일까지는 상승을 좀 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네. 저 예상도 빗나갔었고 결국에는 한미정상회담이 11일이에요. 그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인민대회의가 있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양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뉘앙스의 얘기를 쏟아낼까?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할까? 그게 아닐까?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재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빅텍이라는 종목군도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오는 것은 방산주가 지금 다시 한 번 시세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불확실성 자체가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양시장에 대한 상승폭도 현재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읽어가는 것이 오늘 시장의 핵심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남북경협주 더블체크도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인생 종목 찾으러 가자고요. 더블체크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식 감별 프로젝트입니다. 돈 되는 종목, 돈 안 되는 종목 저희가 분별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 오케이 나오는 종목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전일장 추천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면요. 이 종목은 잠깐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코엔텍 요즘 폐기물 처리 관련주 정말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는 신고가를 찍었고 이거 대신에 인선 ENT도 오늘 신고점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코멘트 잠깐 들어볼까요? 네, 뭐 코엔텍, 지금 와이엔텍, 그리고 인선이엔티 뭐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산업용 폐기물 쓰레기 관련한 부분 자체가 꾸준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오늘 그리고 제가 10시 방송에서도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도 다시 한번 보기 찾아보시면서 그 종목까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뜯어볼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선택은요? 네, 도이치모터스 한번 같이 보시죠. 사명에서도 네. 알 수 있듯이 독일 차들, 독일차, BMW를 전적으로 공식 딜러를 하는 회사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외제차 사는 사람들 많나 봐요. 네, 뭐 그렇죠. 뭐 전문가님도 외제차? 저는 두 대입니다. 오우. 네. 네. 자, 일단 요 회사 내용을 조금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조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여기 안에 내용이 AS 시설 확충에 대한 효과라고 있는데요. 이게 신차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상 이 기업이 이만큼 올라왔다라고 보면 좀 힘들어요. 우리가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부품값이 엄청 비쌉니다. 사실 국내 차들에 대해 한 2.5배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한번 넘어와서 공수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또 대기를 하고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부분을 거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 기업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BMW 탄다고 이 회사랑 다 계약하는 게 아니거든요. BMW를 공급하는 곳이 우리나라의 유통사가 9군데가 돼요. 그중에서 한 군데고 대신에 이 회사만의 뭐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결국에는 금융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자에 대한 부분 자체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부분. 아, 리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 프로그램. 부분 자체. 그리고 우리가 현금을 딱 주고 사시는 분들 없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할부를 진행하시는데 그에 따른 이자가 여기 이자 수익으로 너무 들어온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수리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제차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신차를 타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시장이 중고차 시장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고차 판매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대비 50% 지금 임박한 주가입니다. 7,000원 벌써 넘어섰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앞에서 지금 보면 2011년도에 큰 폭의 상승세가 좀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 이때도 마찬가지 실적에 대한 이슈로 올라왔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래량적인 측면을 본다면 결국에 앞에는 큰 거래량이 이루어졌자면 고가권에 돌파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다시 한 번 더 지금 쉬고 난 다음에 올라왔다는 거. 그러니까 2018년에 이렇게 빠졌을 때 실적적인 악재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 상승 자체는 앞에서 인위적인 하락 후의 상승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에서 좀 더 큰 상승 자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일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앞에서 잡아줬던 자리, 이 자리죠.
하단에 지금 6,700원대 강한 양봉이 한번 형성됐었거든요. 그리고 고가 운영에 대한 닫힌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밑에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 이 정도 자리 한 6,900원 선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를 매수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그 밑에 손절가를 한 6,600원 정도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무조건 고가 운영 돌파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감내하시면서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셨죠? 그런데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네요. 6,900원 부근에서 단타로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전장 추천주도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까요? 남북경협주 얘기를 앞서 해드렸는데 남북경협주 오전장에 추천이 됐더라고요. 아시아 종묘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시죠.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11일 2차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 주가 이미 선 반영됐을까요? 아니면 반전의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지금 타이밍 좋은가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종묘 관리 회사인데 우리가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대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개성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금강산이라든지 또는 뭐 북한과 직접적인 부분에서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순전히 기대감입니다. 그럼 하락을 기록할 때는 좀 더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런 좋은 이슈 말고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이슈를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지원 논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 말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불확실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네고시에이터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러블 메이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추에이션을 취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서 하노이 회담에서도 결렬에 대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일단은 우리 민족에는 명운이 걸린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그에 따른 부분에서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은 예방을 하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지금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합니다. 거기에 따라 또 상대적으로 방산주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투자 의견 동상 이몽으로 들리는데 좀 더 자세한 네.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지금 종묘 아시아 종묘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바닥에서 한번 들어졌던 이런 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력 단가 내 집에 대한 봉들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럼 그 봉들에 대한 부분이 자, 이 정도 가격대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럼 6,050원, 6,040원 정도 되겠고요. 이걸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자, 이런 자리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자리는 누구나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자리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지금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세력이 올렸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에 의한 투자 심리에 의해서 반등이 나왔는 거고 그러면 이 6,050원 자리에서 20% 하면 얼마입니까? 7,600원 정도, 7,200원 되겠죠. 그럼 그 자리에서에 대한 반등, 오늘 어제까지 이 반등 자체에서의 단기적인 이익 매물이 나왔을 흔적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왔던 이 거래량은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 고가 권역에 대한 여전히 닫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돌파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협주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특히 아시아 종묘는 단기적인 고가 권역을 돌파하기는 어려 보인다. 그래서 저는 동상 이몽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동상 이몽 의견 나왔는데요. 그럼 잠시 질문 하나 할게요. 11일 현지 시간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곧바로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야죠. 아... 네, 뭔가 결론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과가 네. 너무 불확실하고 변수도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관망하시는 자세가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장 특징주에서 하나 더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이죠? SK텔레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증권 방송에서 정말 짧고 굵게 얘기를 했습니다. 싸게 살 기회라고 했는데 진짜 싸게 살 기회 맞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네. 뭐 간만의 차이로 세계 첫 5G 상용화 국가 타이틀을 얻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너무 빨리 해서 그런지 뭐 가격도 비싸고 아직 조금 졸속이다. 네. 완벽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1등한 게 좋지 미국 1등하면 좋겠습니까? 아우 안 되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같이 보자고요. 네. 뭐 어차피 미국의 브라이즌도
원래 8일날 하기로 하다가 걔네들도 졸속으로 처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해야 되고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말 그대로 우리 안시네크가 문제를 짚어줬던 것처럼 졸속적인 진행이 아닌가. 그리고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비싸고 비싸요. 13만 5천 원 막 이래요. 비싸면 비싼 만큼의 값을 하면 됩니다. 대신에. 하지만 그 값을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기지국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비싼 거는 비싼 값으로 그 정도 값을 하면 상관이 없는 건데 자 문제는 여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기지국이 안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SK텔레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이렇게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아 비싸니까 싫어 가 되겠지만 가입하실 분 또 해요. 그럼 기업은 새로운 요금제 그리고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요금제 한 개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럼 5G 시대 개막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되는 거네요. 저는 된다고 봐요. 오. 왜냐하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죠. 사실 이때까지 없었다가 9만 원짜리 한 번도 못 팔아봤는데 이제는 뭐 12만 4만 원, 5천 원. 네, 그러니까요. 5천 원. 뭐 예. 그걸 하려면 12만 5천 원, 9만 5천 원 이렇게 한다 하면 위에서 입장에서는 그거를 요즘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3명을 더 불러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저가를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다라고 보고 잠깐 한번 월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전히 월봉상에서도 바닥권역에서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24만 원대에서는 저는 지지를 해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의견 일치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들은 24만 원 근처에서 사시는 전략 유효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접수를 도와드릴게요. 오늘 더블 체크 나온 종목, 그중에서 더블 오케이 나온 종목 많습니다. SK텔레콤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투자 판단하셨을 때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월요일 1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충곤증 상당히 오기 쉬운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끝나고 기운 내시고 이어지는 오늘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내일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